자, 안녕하세요. 네, 민법 총칙을 강의하게 된 이주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종합반 첫 시작이 원래는 형법이나 이런 주력 과목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시즌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민법 총칙을 중간식 과목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뭐 여러분들이 특히 경찰 쪽은 뭐 형법이랑 형사소송법이 아무래도 주력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직은 그렇게 마음에 안들수 있어도, 근데 민총은 이게 당연히 점수를 배점을 받아야 되는 거고, 나중에 가서 사실은 주관식은 급하게 해서 절대 되지 않거든요. 주관식은 객관식하고는 달라서 급하게 주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여유 있을 때, 그야말로 여유 있을 때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천천히 한다 생각하시고, 마침 또 원래 이렇게 조문을 우리가 통째로 보는 시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시기가 왜 그런지 몰라도 책이 아직 안 나와서 더더욱 잘 됐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이제 주관식 문제는 보통 보면 조문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잘 쓰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법학이란 건 원래 조문을 분석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조문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다 여러분들은 조문도 안 가지고 들어가죠? 조문도 안 가지고 들어가니까 더더욱 조문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네, 어서 오십시오. 조문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조문이, 이게 지금 우리, 소멸시효까지 184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쓸수 있는 조문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여기 이제 막 객관신용이 있고 주관신용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그래서, 뭐, 기회가 잘 됐으니까, 이게 오늘 일단 조문 한번 다 보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관식으로 써먹을 수 있는 조문이 있고, 주관식으로 써먹을 수 없는 조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걸러내는 작업을 좀 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이걸로 언제 다 외워서 이걸 쓰냐, 이렇게 하는데, 주관식 문제를 많이 쓰다 보면 계속 쓰는 조문만 씁니다. 그게 주관식의 특징이에요. 제가 설명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식은 얇게. 얇게 좀 넓게 알아야 되거든요. 두루두루. 그래서 뭐 하나 놓치면 되게 마음이 불안해요. 그죠? 뭐 경찰학교로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그래서 뭐 경찰학교로 되게 어렵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 객관식은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뭐 하나 놓치면 되게 마음이 불안한데, 주관식은 제발 놓쳐라, 놓쳐라라고 얘기를 해도 안 놓치려고 그래. 사람 심리가 이상하죠? 제발 좀 보지 말으면 꼭, 아, 저건 꼭 봐야 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범위가 자꾸 넓어져요. 주관식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하냐? 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조금 이렇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담대함이라고 그러죠. 요새 뭐, 최순실 씨가 보이는 이런 담대함 말고, 이런 담대함이 생기니까 훈련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1년의 과정을 세울 때 어떤 시험이든 합격에 걸리는, 제가 옛날에 처음 공부할 때 도대체 몇 번을 책을 봐야 합격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유명하신 선배님, 그때 당시 이제 시험을 늘 합격하신 선배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절대적 회독수를 지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거를 통과하면 합격을 하고, 그거를 통과하면 합격을 못하고. 근데 이게 다른 시험에도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오회독입니다, 오회독. 최소한의 기준이 오회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시작하시면 오회독은 확실히 챙기셔야 되고, 그게 뭐, 이 책으로 보든 저 책으로 보든. 근데 되도록이면 같은 책으로 보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다른 책으로 보게 되면 이게 회독수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책 바꾸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이거죠. 근데 객관식은 얇게 본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 책을 막 이것저것 보는데, 이것도 또 책을 막 찾고 옆에 누가 보게 되면 또 나도 따라보고 싶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오회독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역순, 시험 계획은 항상 역순으로 짜죠.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10월에, 지금처럼 10월에 본다 그러면 10월부터 역순을 짜보세요, 한번. 그럼 시험 전에 무조건 한 달은 전체 과목을 한번 다 보는 식 시험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한 보통 15일 정도씩 이렇게 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객관식 4개, 주관식 2개죠. 주관식 2개 맞죠? 그러니까 6과목이에요. 6과목으로 한번 돌리면 지금 1년의 과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5회독이 될까 말까요. 근데 다행인 건 처음 1회독은 좀 길게 걸리다 보면 2회독은 그것의 반, 3회독은 또그 중에 또 반, 4회독은 반, 5회독은 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실제로 딱 1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가시면 그 학원에 이렇게 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고 학원 과정이 그것이 맞지 안 맞는지 비교해보시고
아니, 나는 학원만 따라가면 돼. 이것도 사실 되게 좀 불안하기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막판에 가서는, 아, 나 이때는 내가 혼자 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황씨, 뭐, 방송 황씨 해야 되나? 그럼 안 되는데? 하여간, 예, 뭐, 알아듣겠지.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니까, 가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일단, 5회독 정도로. 여섯 과목이 5회독이면은, 정말 1년 아주, 아주 숨가쁠걸요? 그리고 계획은 늘 변하죠. 그러니까 매주, 매달 계획을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부는 하루에 보통 우리가 8시간 잡죠.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들어갈게요. 하루에 8시간 잡는데, 왜냐면 이게 객관적 기준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도대체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합격을 하냐. 객관적 기준을 잡는 게 안 잡힐 때는 되게 공부가 중구난방 되다가 이런 객관적 기준을 잡으니까 이때부터 잘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실력이 어느 순간 딱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객관적 기준을 차면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면서 실력이 늘기 시작하거든요. 꼭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8시간 보통 하는데 8시간을 우리가 보통 할 때 금방 나오는데 뭐 나는 뭐 반나절이면 다 나오더라. 그 사람 옆에서 내가 시험 시간 잴 거야. 안 나옵니다. 그죠? 이게 안 나와. 요새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스마트폰, 저도 그러지만 이거 준비하다가도 스마트폰 잡는 순간 갑자기 접속이 되죠. 그죠? 컴퓨터나 이런 거가 내가 한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시간이 훅 지나가요. 옛날에는 이런 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게 더하죠. 그죠? 그러니까 8시간을 화장실 가고 밥 먹고 딴 생각하는 거 다 시간 빼면 8시간이 안 나옵니다. 평상시에 말도 평상시에 시험 한 1년 남을 때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보통 어때요? 보통 6개월까지는 기준으로 해서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고요. 이때는 보통 하루에 6시간 잡으시고. 여러분 지금 강의를 들으시니까 6시간도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 아침저녁이 빡시게 된다고. 너무 처음부터 자기를 빡시게 놓지 말고, 여러분 거기다 또 뭐 체력적인 거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더더욱 이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강의 듣는 건 무조건 빼야 돼요. 강의는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뭐 가끔 저도 넣긴 했는데, 하도 공부가 안 나와서. 왜냐면 심리적인 안정감 얻으려고. 근데 그런 건 이제 몇 번 안 했으니까. 어쨌든 여기는 한 5시간에서 4시간 이 정도 잡으시고 6개월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때부터는 한 7시간. 그다음에 이제 3개월 정도 그죠? 한 달 정도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 시간을 잡아가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한 달 정도 이렇게 남았을 때는 순수 공부 시간 8시간에서 10시간까지 그냥 나와요. 그럼 이때가 합격이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기준을 잡아 두시면 그럼 일주일에 몇 시간? 일주일에 보통 하루는 무조건 노시고 일주일에 보통 많이 나오면 50시간입니다, 50시간. 이게 객관적 기준이에요. 50시간, 8시간. 하루 8시간, 일주일 50시간. 그래서 일주일 중에 만약에 여러분이 50시간이 넘으면 놀아도 돼요, 마음껏.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50시간 넘기 되게 어렵고, 막상 넘기 49시간, 48시간 막 이럴 때 있죠. 아, 50시간, 한 시간만 더 잠도 안 자면서 막 하다가 막상 넘으면 갑자기 그 각성의 시간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가 더 잘 돼요. 미친 듯이 돼. 그래서 그냥 60시간이 확 넘어버려요. 이럴 때가 합격 안 돼, 이럴 때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빨리 느끼셔가지고,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객관적 기준은, 뭐 이거는 뭐 수능에서도 마찬가지. 수능 최고 합격자 이런 애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수능이건 뭐 사실이건 뭐 모든 시험이 다 통하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뭐 굉장히 센 것 중에 하나죠. 이게 뭐 체력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주관식 객관식 다 여러분은 그야말로 완전히 다 뽕짝이야. 다 짬뽕이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험 자체가 그야말로 좀 어떻게 보면 다른 거에 대한 단점이나 이런 것들이 도울 수가 그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참 여러분들 시험은 참 어렵죠. 제가 보기엔 좀 어려워요. 이게 어떨 때 운동도 생략하고 공부만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여러분은 운동을 생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 참 그야말로 힘들다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객관적인 기준 저렇게 잡으시고요. 오늘은 185개를 할 건데 185개를 아마 다 못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같이 한번 해보죠. 이 법조문은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주관식이니까 여러분이 보통 보면 단문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아직 여러분이 다 초짜라면 뭐 상관없지만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시다면 보통 단문 준비를 많이 합니다.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내용을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단문을 채우면 케이스가 잘 풀린다. 라는 거는 반 맞고 반 틀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그야말로 기본이고요. 이건 응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을 잘하면 응용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을 잘하는 거하고
응용은 또 달라요. 그래서 기본은 당연히 잘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50% 하고, 그 다음에 케이스는 저번에 우리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 습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술 습득의 시간인데, 이 기술 습득의 시간이 바로 써보는 거예요. 써보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써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용을 채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써보라는 건 뭐냐면, 문제의 그 처음에 나온 데 있죠? 처음에서 이렇게 케이스 문제 쫙 나오고, 이번에도 우리 저 시험문제 보시겠지만, 여기서 보통 보면 문제점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관계, 대략의 얘기를 한 세 줄에서 네 줄 해주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목차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논점, 그 다음에 어떤 논점에 의해서 결론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쭉 가는데, 이거를 이렇게 뽑아내주는 이 과정. 그죠? 요거를 여러분이 써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사실은 이미 단문에서 다 했다니까요. 요거를 익히는 게 이게 조금 걸립니다. 요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거는 급해하면 할수록 체해요. 이건 절대로 급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써봅시다 하면은 무조건 써서 내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아, 나보고 저 못한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늘 커서 막 강사한테 이렇게 제출 안 하고 이랬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어?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빨리 돼서 막, 야, 이거 빨리 좀 해줘. 이렇게 여러분이 저를 막 이렇게 닥달을 해야 돼요. 닥달을. 그렇게 해야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이고, 물론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제가 썼는데, 예전에 저도. 그때 이제 팀장 이렇게 있고, 우리 이렇게 한 대여섯 명 그런 식으로 이제 스터디를 했었는데, 정말 저는 거칠 게 없었어요. 뭐, 모르는데 두려울 게 뭐 있냐. 모르는 대로 썼죠. 그때 팀장이 타박을 하더라고요. 제발 공부 좀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개망신 한번 당한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스터디를 안 나가고 방황하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때는 좀 약간 자율적인 게 많아서 그랬지만, 여러분은 이건 무조건 이거를 제가 우리 설명에 또 말씀드렸지만, 좀 빠르면 2회 독대,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뭐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형법이나 이런 거 하시다 보면 이제 또 주관식을 또 까마득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회 독대 조금 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3회 독 정도. 3회 독이면 보통 내년 한 5월, 4월 그 정도죠. 4월, 5월인가? 좀 더 있나? 그죠? 근데 벌써 그러면 시험 한 몇 개월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응? 근데 아, 강의 안 하니까 나는 안 봐야지 이러지 마시고 뭐 그럴 땐 보셔도 돼요. 미리 다른 거 우리 저 책에 있으니까 어차피 그렇게 푸는 게. 근데 이제 자기 혼자 보고 자기 혼자 이렇게 하는 건 성이 안 차죠. 그러니까 이건 꼭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절대로 빼먹지 말고 그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일단 한번 보죠. 우리 그 민법 조문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안 봤어요? 한 번도 안 봤어요? 좀 봤어요? 여자분들이 한 번도 안 봤다 그러면 전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거짓말쟁이니까. 자, 남자들이 안 봤다 그러면 정말 안 본 거예요. 그죠? 근데 여자분들은 왜 보고도 안 봤다 온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는 자꾸 난 이제 하나도 몰라요. 이제 쓰라고 하면 엄청 잘 써.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죠. 자, 스터디 할 때도 막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믿질 않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습득력이 좋은 걸로 알고 잘하시겠지 뭐. 자, 그래서 한번 보죠. 그럼 이제 법학을 처음 이게 이제 이미 형법이나 이런 것을 만약에 아 그렇지 이게 우리 종합반이니까 아마 생초짜다라고 생각하면 이 법학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상세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죠. 뭐 어차피 조문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봅시다. 법적인 용어가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게. 자, 그래서 통칙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민법은 크게 다섯 개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민법 총칙, 물권, 채권, 민총. 이게 총칙이니까 이제 전체를 담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물권. 물권은 뭐냐면 우리 저 부동산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거 사고 파는 거. 그 다음에 채권. 채권은 크게 총론하고 강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계약 관계 같은 거 있죠? 그런 건 다 채권이에요. 실제로 형법, 민법, 헌법 중에 민법이 우리 실생활에 제일 밀접한 관계가 바로 민법입니다. 형법이나 헌법으로는 사실은 해결이 잘 안 돼요. 형법은 여러분 형법 쪽 공부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특별법으로 해결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형법은 막상 진짜로 그 형법전으로 쓸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형법은 특별법이거든요. 근데 민법은 민법 그대로 다 해결이 돼요. 민법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법 공부하면 좀 아, 이래?
라고 해서 좀 현실적인 감각이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법위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빼고 이것도 빼고 이것도 뺍니다. 그야말로 이거 저 법대 나오신 분들은 법대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예요. 아, 요새는 1학년 때는 교양만 배우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법 공부 처음 할 때 하는 게 민총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보통 손쉽게 접하는데 문제는 총칙이라는 단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내용이 대충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총칙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대충 알고 있어야 이게 조금 이해가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걸 좀 들여다보기도 하는데 그런 건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그냥 조문 가지고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그다음 우리 이제 또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짜잘짜잘한 조문이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케이스를 염두에 두고 보통 조문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미리 이렇게 조문 한번 쭉 보고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해서 여러분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민법 총칙 해가지고 1장에 이제 통칙이죠. 그 중에서도 또 통칙입니다. 그래서 법원 이게 법원이 무슨 뜻이냐면 법의 존재 연원이란 뜻이에요. 법의 존재 연원. 그 법의 존재 연원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내가 적용할 법이 없을 때 그거는 어디에서 가져올까요? 라고 미리 밝혀두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법이 없으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읽어볼게요.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여기서 말한 법률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법으로 나와 있는 것들 죄다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건 우리 주관식 할 때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 뜻만 알아두시고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었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의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게 법의 존재 순서입니다. 우리가 법을 적용할 때 아 민법에 없어? 야 그럼 혹시 저 관습법 있나? 관습법 찾아보는 거예요. 관습법도 없어. 그러면 이제 조리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민법은 뭔지 알겠어. 민법이랑 우리가 지금 공부하니까 그럼 관습법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관습법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법이에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법. 그 지방에서만 쓰는 거. 그래서 그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 갔더니 어느 마을에 갔더니 처음 보는 사람은 무조건 딱이라는 데 때리는 거예요. 안녕! 빡! 때리는 거야. 그게 관습법이야. 이게. 그래서 아하 관습법이 그 동네에서만 쓰는구나.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보통은. 관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뭐 어느 마을에 어떤 관습이 있더라. 그거를 법원이 인정을 해준 겁니다. 아, 그 마을의 관습은 이거야. 왜냐하면 사기친 놈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 마을의 관습을 법원이 인정해 주는 걸 관습법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동네 사람들만 아는 걸로 조금 부족하죠. 반드시 법원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관습법은 대신에 어때요? 보통 사람 모르죠. 그 마을 사람하고 그거를 인정해 준 법원 말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누가?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거는 객관식이에요. 이건 여러분 볼 거 없어요. 그냥 설명, 호기심을 충족해 주는 거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관습법도 없어. 이 마을에 뭐 떠도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법이 없어요? 아, 혹시 이 마을에 무슨 관습 없습니까? 없대. 그러면 마지막은 조리입니다. 조리는 뭐냐? 쉽게 말하면 상식이에요, 상식.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 보통 사람이 이러면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게 조리입니다, 조리. 이게 나올 확률이 있어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케이스에서도. 그래서 뭐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지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내립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무슨 뭐 관습법이라든가 조리에 의해서 이거는 근데 어디에 쓰냐면 만약에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관습법 혹은 조리에 의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할 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써먹는 거라서 그렇게 막 우리가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어떨 때 보통 하냐면 우리가 보통 그 무덤만 있는 거 있죠? 마을에 보면 어느 산이 있는데 아무도 주인을 모르는 이런 묘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묘기지권이라고 그래요. 이게를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 그 묘지가 있다는 얘기는 이거를 빼고 나머지 공사를 해야 된다. 내 산인데 보통 옛날에 안매장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안매장을 하고 아무도 모르게 평평하게 묻어두면 그건 모르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아 이거는 누군가 분묘기지권이 있다라고 법은 없지만
관습법이 이런 데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 그다음 어디서 온천이 터졌어.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뭐냐면 온천권이라고 그래요. 별게 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관습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관식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객관식은 되게 중요한데 역시 주관식은 별로 없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조가 신인성씨입니다. 이거는 주관식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신인성실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거의 나올 급은 D급 정도밖에 안 돼. C급, D급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신인성실의 원칙은 뭐냐? 나옵니다. 그게 2조예요. 읽어볼게요.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된다. 야, 이거 뭐야,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런 게 있네. 그죠? 완전 그냥 우리 기본 아닙니까? 초등학생도 아는 거 아니에요.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법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법에 있는 걸 보니까 뭔가 이상하거든요. 그럼 이건 언제 생기느냐? 신의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신뢰라고 하죠. 신뢰. 그죠? 그래서 행정법 같은 데 보면 신뢰보호 원칙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이거랑 되게 비슷한데 약간 법적으로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 이 민법이란 건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또 있는데 아직 법으로 들어가지 못. 그러니까 이거 언제 주로 문제가 되냐면 계약할 때. 계약할 때 신성실 원칙 문제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내가 커피를 샀어요. 커피를 샀는데 자 1500원이에요. 그래서 1500원을 줍니다. 근데 1500원을 막 던져. 진짜 그런 사람 봤는데. 아니 돈을 이렇게 기분 좋게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알바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그 미친애를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런 거에 위반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누군가는 되게 성의를 다해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성의를 다해서, 포장지 같은 것도 깨끗하게 해주는데, 어떤 사람 택배 계약이죠? 이런 거 다 계약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들은. 근데 계약을 했는데, 택배를 던지고 와서 그 안에 깨졌어. 그러면 그것도 이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거를 따로 만들어서, 제품 보관물에 있어서 어떻게 해달라고 특약을 거는 경우는 있지만 보통은 특약까지는 안 걸잖아요. 뭐 택배하신 분들은 그냥 택배로 보내는 건 뭐 귀중품이란 말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될 때 이 신의성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권리 행사 묶으셔야죠. 권리는 행사하는 게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의무의 이행. 그래서 권리와 의무는 뭐냐면 권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 힘이에요, 힘. 와, 이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무슨 힘? 법률상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얘한테는 이게 있다라고 법률상 인정해 주는 게 바로 권리예요. 쉬운 게 뭡니까? 특허. 그죠? 너만 할 수 있어. 이런 게 대표적인 권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기본권이 있죠? 그게 대표적인 권리예요. 근데 항상 권리는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법률상의 힘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그 힘을 따라야 하는 존재가 필요하죠. 그걸 우리가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가 나오면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그렇다면 상대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면 그렇다면 상대방은. 이런 식으로 자꾸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는 서로 간의 동전의 양면이다. 그러다가 어떨 때 보면 권리만 있고 어떨 때 보면 의무만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민법상 편면적 권리, 편면적 의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공부할 겁니다. 근데 저거는 나중에 보시면 채권이야 이런 데 가서는 또 역시 또 되게 중요하지만 민총에서는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민총이 좀 쉽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어떻게 서로 간의 신의, 그죠? 서로 믿음에 의해서 신뢰와 믿음에, 그죠? 신뢰와 의리죠, 의리. 의의에 쫓아서 성실해야 된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건 뭐 그냥 상식 아닙니까? 근데도 이걸 가지고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의성실 원칙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계약을 위반하면 위약금이 만약에 5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인해서 계약 위반이다.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쳐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되게 이런 거 어떻게 돈으로 약하게 해주면 약하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관식 처음부터 보면 처음 단문에 신의성실 원칙이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뭐, 의, 법적 성격, 무슨 뭐,
기능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이건 우리 나중에 기본서로 할 거예요. 그때 할 거니까. 이게 제법 많습니다. 신성실 원칙은. 그래서 신성실 원칙은 또 대표적인 게 뭐 하여간 쓰임새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거는 이건 뭐 단문으로 할 때 확실하게 보고 케이스로도 나올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쓰는 게 많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뭐 이런 거 있죠. 신성실의 원칙에서 나온 게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실효의 원칙.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첫 단계니까 너무 어려운 건 얘기 안 할게요. 실효의 원칙이란 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A라는 사람에게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에게는 그거를 들어줘야 할 의무가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권리 행사를 안 해. 그거 안 하는 게 1년, 2년이 아니라 막 10년, 20년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아, 이 사람은 자기 권리를 포기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20년쯤 지나서 와서 야, 나 그 권리 있으니까 내가 행사할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죠? 그때 이 사람에게 만약에 적법한 아, 저 사람이 우리가 일반인의 민법은 되게 일반인의 관점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누구라도 이러한 상황 20년 정도 지났으면 상대방은 권리를 포기했겠거니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의 권리 행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실효예요. 효력이 소멸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성실 원칙에서 나오는 파생 원칙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 그 단문집에서 우리 저 이제 내일부터 하는 그 기본서에서 요거 좀 자세히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때 보시고 지금 오늘은 그냥 조문인데 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약간 좀 뭐 할 때 팍 하는 기록이 있어가지고 진도는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제가 마음으로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항입니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알박기죠. 알박기. 요새는 그게 이제 법률상 없어져 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면적이 대기업이 땅을 사서 여기다가 뭘 할 거를 놀이단지를 만들 거라는 정보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진짜 가운데에다가 딱 한 평만 사버려요. 기술도 좋아. 딱 한 평만 사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걸 얼마라고 부르냐면 1억 이런 거. 옛날에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안 사면 이게 놀이단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지. 대기업 입장에서 한 평 사실은 100만 원도 안 되는 걸 1억을 내고 사라니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까지는 샀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런 일이 많아 생기니까 이렇게 알박기는 법으로 금지돼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죠? 그래서 이 법으로 금지되기 전에 이거를 퇴출할 수 있는 근거 조문 이거였어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그죠? 아무리 권리가 있다고 해도 그거를 지 맘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남용하지 못한다. 이것도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대해서 쓰시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의요건, 뭐 이렇게 효과 이런 식으로 원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중요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권리남용 금지에 해당하는 이 권리를 가진 사람은 억울하죠. 야, 어쨌든 나도 권리인데, 이걸 가지고 왜 남용이란 말을 함부로 하냐. 그래서 권리의 남용에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남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죠? 남용이라는 게 넘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객관적인 기준을 잡아주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도 권리는 이럴 경우에 남용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그냥 남용하지 못한다죠. 그러니까 누가 판단하라는 얘기야?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법원이. 그래서 이게 법을 하다 보면 어떨 때 똑같은 사람이 갔는데 이 사람은 이기고 누구는 지는 거예요.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지니까. 되게 좀 해석 나름이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여러분 이제 형사소송법 하시면 증거에서 나오겠지만 입증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증거라는 것은 입증 책임인데 만약에 보통은 입증 책임이 형사소송법에서는 누구한테 있냐면 검사한테 있죠. 검사한테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기소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민사에서는 입증 책임이 이 소송 건 사람 원고라고 하거든요.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끌고 오는 거. 야, 왜 내 돈 안 갚아? 피고. 이렇게 있는데 원고하고 피고의 관계에서 입증 책임은 보통 누가 있냐면 이 소송을 가져온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어요. 근데 입증 책임을 지는 순간 집니다. 왜?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거든. 보통 사람들 이게 보통 사람 심리거든요. 이 사람이 여기서 큰 이득을 보려는 심리가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다 객관적인 정황으로. 그래서 대기업이 그걸 하려는 게 정부가 최근에 나왔으니까 불과 그 땅을 만약에 한 달 전에 샀다. 그럼 누가 봐도 이건 알박기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객관적인 데서 도출하는 게 입증 책임인데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입증 책임을 지면 그건 지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우리가 차용증 함부로 써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도 한번 당했는데 아버지가 괜히 차용증을 써준 바람에 원래는 투자거든요. 근데 투자인데 상대방이 보통 보면 나 그래도 뭐 하나 이렇게 써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아버지 흔쾌히 써준 거야. 왜 그래? 자, 집안일은 나중에 하고. 자, 그 다음 흥분하면 안 되죠. 예. 자, 인입니다. 인. 여기서 인이라는 말은 이제 왜 나오냐면 이제 그 민법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이니까. 그죠? 그래서 인인데 크게 인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은 자연인이죠. 그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무슨 요새 드라마, 아니, 저, 뭐, 자연인 나오는데, 원래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연인이 있고요. 그 다음 법인이 있어요, 법인. 그죠? 이건 법으로 만들어진 사람. 진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뭐, 회사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법인은 어떻게? 등기를 하죠. 등기.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태어나면 등기합니까? 미쳤어? 그렇죠. 출생신고하지. 출생신고를 하면 사람이 됩니까? 아니면 출생신고를 안 해도 사람이 됩니까? 아, 그렇죠. 사람은 출생신고를 안 해도 사람이 돼요. 다만 이제 호적 없어졌지만 그 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등록 때문에 이제 하는 거지. 근데 얘는 등기를 해야만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과 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법인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은 여러분이 좀 전문적인 거라 법인은 조문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일단 법인 빼고 그 저 몇 조예요? 저기서부터 한번 쑥 걸러 저 22조부터 한 50 몇 조까지죠. 그래서 오늘은 그 해산 이게 법인이 민총에서 법인 파트 걷어내면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인은 사실 문제가 이렇게 뭐 설립식이라든가 이런 것만 몇 개 나오고 일단 한정돼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민법 총칙 나온 걸 미리 하려면 일단 소멸시효까지 한번 쭉 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소멸시효까지 본다 생각하면 사실은 한 60개 정도 훅 빠져요. 그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법인은 나중에 이렇게 이게 절차가 또 많아서 객관식 할 때는 좀 중요할지 모르지만 주관식 할 때는 법인의 절차가 우리한테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에서 몇 개 포인트만 있어요. 법인의 설립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것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만 좀 볼게요. 오늘은 자 일단 인 그래서 3조 보시면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거는 자연인을 말하죠. 그죠? 사람이니까 생존하는 거지. 법인은 생존한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권리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람이라면은 무조건 인정되는 걸 우리가 권리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죠? 장애인이건 뭐건, 막 완전히 프랑켄슈타인으로 태어나건 뭐건 무조건 태어났을 때 이 사람에게 인정되는 걸 권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권리 능력.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법률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크게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는 능력, 권리 능력. 애가 막 완전히 다운 증후군 막 이런 거야. 그래도 얘는 사람이죠. 그걸 권리 능력을 가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권리 능력을 인정하면 사람인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역시 가질 수 있는 능력이니까 권리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아무에게 이거 능력을 다 줘버리면 이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대통령 같은 사람도 이용해 먹을 수, 아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아니 요새는 돼. 옛날에 이런 얘기 했다가 제가 막 학생들한테 비토를 받았습니다. 정치적 발언 하지 마라. 강사 나부랑인가 이런 거. 근데 어쨌든, 자, 권리 능력인데, 이거를, 권리 능력을 이게 아무한테 하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행위 능력. 그죠? 그래서 행위 능력이 있을 때만 이 사람이 온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행위 능력은 권리 능력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아, 미성년자. 그죠? 여러분 8살인데, 1,000원짜리 주고 가다가, 근데 뭐 사오라 했더니 애가 아무것도 안 사왔어. 그게 뭐예요? 중간에 동네에 형을 만났는데 형이 1,000원짜리, 100원짜리 반짝이는 거 보여주면서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기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 이거죠. 그런 얘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3조에서는 그럼 뭘 보느냐? 도대체 생존한다는 걸 뭘로 할 수 있느냐?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학설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죠? 뭐, 일부 노출 소리 있고, 뭐, 전부 노출 소리 있고. 통솔은 이제 애가 완전히 뻥 튀어나왔을 때, 그때가 이제 전부 노출이죠. 그죠? 뭐, 어떤 학자들은 진통설부터 막 주장하신 분도 계시고, 태아, 우리 뱃속에 있는 걸 태아라고 그러죠? 헌법에서는 태아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돼요. 헌법은 왜냐면 이미 태아가 되는 순간부터 사람으로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기본권이니까. 그래서 뭐 낙태 이런 것도 안 되는데 형법에서 또 좀 달라지고 민법에서 또 좀 다르죠. 그죠? 근데 민법에서는 일단 전부 노출설이 통설이에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그 부모님이 이제 이건 이제 가족법인데 이건 나중에 좀 보시겠지만 부모님이 애한테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엄마는 아직 살아계신데, 애를 베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아직 애가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은 사람이어야지만 상속이 되는데, 태아일 때 상속이 안 된다 그러면 그 태아 너무 억울하잖아요. 며칠 뒤면 태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법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태아의 그 상속 능력이라든가 막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하고 또 역시 민총의 영역을 벗어나요. 그죠? 아슬아슬하죠? 좀만 더 가면 지뢰밭인데, 거기를 지금 우리가 슬슬 벗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부 조금 하긴 해야 돼요. 또 뭐 이게 많이 생긴 게 뭐냐면, 저번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칼기를 타고 가는데, 임산부가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비행기 사고 나서. 근데 그 집에 이제 그 하필이면 누구 탈 수 있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 남자의 와이프하고 그 태아, 그리고 남편만 안 간 거예요. 일이 바빠서. 근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였거든요. 그 뭐 2천억인가 돼요. 재산이. 그래서 이 사람만 산 거야. 사위만 산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그래서 태아에게도 뭐냐면 그 관련되는 이런 저 상속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아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하여간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건 전부 어지 이제 가족법 쪽으로 가니까 우리들은 괜찮다. 그거 나중에 한번 잠깐 할 때는 있을 겁니다. 우리 저 조문 같은 거 볼 때. 그럴 때 문제되는 거예요. 의외로 문제되는 게 많죠. 그죠? 생각보다 문제가 많은데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자, 4조. 성년. 이건 이제 조절됐죠? 옛날에는 이제, 보통 여기 지금 19세라고 하는데 이건 만 19세라 말이죠. 우리나라만 독특한 제도죠. 그죠? 그래서 만 붙이면 막 갑자기 나이가 막 생일 안 지나면 2살 어리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만자 안 붙이는 게 좋은데 이제 나이 들수록 만자를 꼭 붙이고 싶죠? 예. 억울하잖아요. 두 살을 더 먹는데. 외국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은 줄였죠. 원래 만 20세였는데 지금 만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19살 딱 되는 순간 이제 성년이 되는 거죠. 보통 법률상 용어는 전부 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관습법이라고 그럴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자 붙여주면 좋은데. 그죠? 날카로운 질문이네. 나 옛날에 그런 얘기 했으면 교수님한테 혼나는데. 자,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조입니다. 5조. 근데 이게 민법에서 19세로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선거 연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형사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지금 19세로 지금 거의 조정이 되고 있어요. 물론 몇 개 아직도 안 된 게 있긴 하지만 19세입니다. 19세. 근데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란 말은 아직 19세가 안 됐죠? 근데 17살이야. 만 17세야. 근데 가끔 보면 결혼한 애들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년 의제라고 부릅니다. 의제란 말이 뭐냐면, 뭐뭐로 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7살이지만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쳐줘요. 그게 가족법에 있습니다. 이게 성년 의제제도. 근데 이거 그냥, 한번 듣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 시험에 나올 일은 전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독특하죠? 그죠? 그러니까 혼인을 한다는 거에 대한 그 정도의, 뭐냐면, 능력을 쳐주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혼인이 아니고 보통 동거죠, 이제. 뭐. 그 다음 5조, 이제 본격적으로 가네요. 이제 여기서부터 미성년자. 자, 미성년자 아까 말씀드린 거죠? 미성년자의 능력이니까 바로 행위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행위 능력. 그래서 일단 사람은 권리 능력을 가진 채로 쭉 살아오던데 그 사이에 이제 혹시라도 얘가 아직 성년이 안 됐을 때에는 성년이 된다는 게 민법에서 성년이 된다는 건 뭐냐면 법에서 성년이 된다는 거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법에서 성년이 된다는 얘기는 책임을 지운다는 겁니다. 책임을 지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이 안 되면 그럼 책임을 누구한테 져요? 얘한테는 안 지죠.
부모님한테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깽값을 통함으로 쉽게 얘기하면 얘가 사람을 쳤어. 그러면 이제 깽값을 부모님이 물으라는 얘기예요. 별로 좋은 거 아니죠. 근데 만약에 애가 19살이 넘었어. 그러면 네가 물어라 이거. 네가. 그래도 보통 뭐 이제 부모님이 내주지만. 자, 5조. 그래서 미성년자가 19살이 아직 안 된 애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이제 법률행위도 좀 이따 나옵니다. 법률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벌써 뭐 모르는 말이 두 개가 나오죠. 법률행위하고 그 다음 법정 대리인의 동의. 그러니까 법률행위라는 말은 이제 좀 이따 나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의 행동을 뭐라고 하냐면 행위라고 그러죠. 행위. 그죠? 우리가 이렇게 그냥 뭐 물리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행위라고 하는데 뭐 형법에서도 우리가 행위는 저 행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구성무조건적 행위 뭐 이런 말 하는데 이런 행위가 민법에서는 이 모든 게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민법에서는 어떠냐면 법률 행위라는 말 있고 그다음에 비법률 행위가 있어요. 그죠? 비법률이란 말은 좀 사실 쓰지도 않은 말인데 이 법률 행위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법적인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 참 말 어렵게 하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좀 이따 이제 우리 백사조 가면 의사표시도 하지만 법적인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우리가 법률 행위라고 해요. 법률 행위. 이게 안 외워져요, 이게. 처음에 할 때 이게 안 외워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우리가 사람인 이상 산 속에서 자연적으로 나 혼자 살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그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모든 행위는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 빼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혀 있는 거. 심지어 사람이 없는데도 내 행위는 법률 행위가 돼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가다가 불을 여기 들어왔을 때 불을 켜는 거. 전기 회사와 나와 행위.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수돗물을 틀어. 한정과의 나의 법률행위.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근데 내가 일생을 다 뭔가를 목적으로 살 수 없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게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나한테는. 버스 지하철 갔을 때 할 때 뚝! 이런 거. 전부 다. 난 생각도 안 하는데 그게 사실은 전부 다 법적인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 내 안에 의사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는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런 사람을 가지고 있는지 나도 몰라요. 근데 스스로 이게 거기서 추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의사표시는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거랑은 또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이따 나올 건데, 104조 할 때 나온 건데, 진짜 의사표시가 있고, 그냥 의사표시가 있어요. 그럼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거 모르잖아요. 누가 나한테, 뽀뽀를 해. 그럼 진짜 좋아하겠지, 그런 거는. 그런 거 아니구나. 그런 거 안 되겠다. 자, 그런 거 말고, 하여간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이게 진짜로 그 사람의 마음이냐? 그건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는 항상 어떻게, 어떤 행위에서 일반적인 통일적인 걸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의사표시 쉽게 얘기하면 생각이에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니 하고 우리는 추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우리가 오리발 냅니다 그러죠. 어떤 행동을 해놓고 아니야 이런 거는 이거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면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거 다 어디서 해줘요? 법원에서. 어?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 진짜 마음과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나중에 되게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그건 백사죠. 백사죠. 민법에 나오는 이제 저런 아주 조금은 난해한, 그죠? 민법에서 일단 우리가 제일 쉽게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게 형법에 가면 행위론 나온 것처럼 민법에서는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이것만 넘어가면 이제 민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미성년자가 그러니까 더 모르지. 성년도 아니니까. 그래서 미성년자가 가서 컴퓨터를 덜렁 샀네. 엄마 카드로 150만 원짜리를 노트북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가게 주인은 뭐예요? 엄마 허락 받았니? 라는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땡큐지. 이거 지금 원래 30만 원짜리인데 150만 원 얼마 신나. 그래가지고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성년자로 보호해줄 수가 없죠. 미성년자가 가서 막 띵띵 울어봐야 대표적인 게 핸드폰 같은 거, 게임 에어드 저번에 뭔가 800만 원이 나왔더라도만, 6학년짜리 꼬마가. 그런 거는 그럼 KT나 이런 데서, 아, 신난다. 이게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요 조항이 있다, 요거.
그래서 법률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여기서 말한 법정 대리인은 보통 이제 대표적인 게 부모님이죠.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 동의를 해줘야만 엄마 허락 받았니? 예, 말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럼 뭐예요? 보통 뭐 증거를 가져온다거나 이렇게 해야지만 하는 거. 그래서 뭐 저쪽에 우리 엄마 아빠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 흔들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카드도 다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되게 미성년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성년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보호냐? 이 양 보세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와서 취소할래요. 다음 날 와가지고 막 기수도 나 있고 가만히 보니까 네 맘대로? 네, 내 맘대로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죠? 5조 2항, 민법상 5조 2항을. 그래서 그 물건 파시는 분이 확인을 안 했으면 눈 딱 감고 취소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1항 단서에 보시, 이런 걸 우리가 저 단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명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권리만을 얻거나 그 대표적인 게 뭐 이제 좀 종류가 나오겠지만 뭐 이 사람의 이 미성년자에게 하나도 해로울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은 괜찮다 이거죠. 그래서 뭐 프로야구 선수가 사인볼을 애한테 줬어.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증여라고 하거든요. 증여. 그러니까 돈을 안 별거 온갖 게 다 지금 법적 용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여러분이 뭐 일단 들어만 보세요. 프로야구 선수가 사인볼에다 사인을 해서 동네 꼬마한테 7살짜리한테 마음에 든다고 줬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취소할 수 있느냐? 법률행위거든요. 이렇게 돈을 안 받고 주는 거 우리가 증여라고 그래요. 증여. 그러면 법률행위 했다고 막 특별같이 달려와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해가지고 막 주장해 옆에서? 주장할 수 있죠. 왜냐하면 미성년자가 받는 것도 법률행위거든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순전히 얻기만 하는 거죠. 이 사인볼 얻는 대신에 10년을 노예 생활하는데 이러면 말도 안 되지만 그냥 받기만 하고 신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이런 걸 우리가 그래서 권리만을 얻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동의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의무만을 면하는 거. 의무만을 면하는 똑같은 거죠. 이 미성년자가 어떠한 이제 미성년자도 알바할 수가 있잖아요. 아르바이트 같은 거 이제 할 수 있는 그 저기가 있는데. 이 친구에게 너는 이거 하지 않아도 돼. 면제시켜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법적 용어예요. 면제. 채권에서 나오는 건데. 따라, 지금 알바생이 A, B, C 셋 있는데 돈 안 사고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만 원씩 갚아야 되는데 그 저기 편의점 주인이 평상시 얘 성실함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야, 넌 내지 마.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법적 용어로 면제라고 그래요. 법적 의무를 면제해준다, 이겁니다. 면제, 그러면 이거 돼요, 안 돼요? 된다고. 왜? 의무만을 면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의무밖에 없잖아요. 얘가 무슨 권리가 있어, 지금. 돈만 내야 되는데. 깽값만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해줄 수 있다. 자, 전부 뭡니까? 미성년자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미성년자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한다면, 만약에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거 하나 없다. 그러면 동의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건 케이스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죠?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서 법률 관계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러면, 아, 이거 미성년자에서 법정 대리인 동의를 원래 얻어야 하지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5조 1항에 의해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명하는 행위이므로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는 거죠. 아주 그런 문제 뭐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서 보통 이런 건 케이스 어떻게 나오냐면 뭐 A와 B 사이 컴퓨터 매매 관계에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주인은 A가 와서 뭐 엄마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로만 하고 그걸 확인하지도 않고 주인은 팔았다. 다음날 와서 이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이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사실을 얘기하면서 취소해달라고 할 때 과연 주인은 취소해 주어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죠? 그건 완전 케이스 생 기본 이런 것들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 여러분 아직 생짜라면 이제 그것까지는 하진 못하겠지만, 그건 그냥 기본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항 봅시다. 6조. 6조는 뭐냐면, 처분을 허락한 재산. 쉽게 말하면 용돈입니다. 부모님이 애한테 용돈을 줬어요. 근데, 법정 대리인, 그걸 이렇게 어렵게 써, 세상에.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그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용돈을 아빠가 아들한테 150만 원 줬대. 그래서 150만 원에서 컴퓨터 샀대.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냐, 그죠? 그죠? 보통 용돈을 150만 원씩 주나요? 그렇게 안 주는데, 얘는 뭐,
재산이 좀 많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보통 처분이 허락된대. 그래서 여기서 보통 보면 범위를 정하여 범위를 정하여가 해석의 기준이에요. 범위를 정하여 하고 용도를 정하여로는 같아요, 달라요? 범위를 정하여, 용도를 정하여. 달라요. 그죠? 범위는, 야, 내가 5만원 줄 테니까 써. 이게 범위고. 이거 꼭 책 사야 된다. 이게 용도입니다. 근데 보통 책 안 사죠. 그래서 이걸로 게임을 신나게 했더니 가도 이제 와서는 PC방 가서 아저씨 취소해 주세요. 아, 엄마가 범위를 정해서 허락, 처분을 허락했지. 아니,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거는 법 5조 6조에서 제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PC방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야, 용도를 정해 주진 않았잖니? 범위를 정해. 이렇게 해서 취소를 못 하게 한다는 거죠. 그죠? 이 조문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그렇게 찌르고 막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라는 말은 지금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용돈. 그죠? 그러니까 용돈을 만들어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조 갈까요? 자,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엔. 그죠? 아직 전이죠. 그러니까 엄마 나 내일 컴퓨터 사러 갈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엄마가 야 내놔 이렇게 했는데 애가 그 알면서도 다음날 가서 막 사버렸다 이렇게 되면 엄마가 이걸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미성년자 아직 법률행위 하기 전에 이미 취소했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애는 막 주장할 수 있지만 엄마가 또 이걸 심지어 이제 물론 보통 보면 말로 하면 이거 전혀 안 되죠. 보통 녹음 같은 거 해놓는단 말이에요. 엄마가 이런 철두철미한 집안 있을까 문제되지만 녹음까지 해서 그 컴퓨터 주인한테 얘기하면 결국은 컴퓨터 주인이 취소해 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포인트가 뭐예요?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우리가 철회라고도 합니다. 철회. 철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취소할 수 있다 이러는데 이런 걸 우리가 또 철회라고도 해요. 철회. 그래서 취소와 철회의 구별 문제는 나중에 우리 저 130조 가서 그때 할게요. 근데 일단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나 이 행위를 취소할래 이런 말하고 보통 보면 계약서 같은 데 보면 철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아직 계약서를 안 써보셨으니까 모를 텐데 보통 우리가 쓰는 용어는 취소입니다. 나의 취소 나 안 해. 보통 이렇게 하죠. 근데 취소랑 철회는 원래 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 효과를 무효로 돌리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법적으로는 좀 구별해서 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취소는 처음부터 취소에 원인이 있는 행위를 말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보통 취소의 행위라고 쉽게 얘기하면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보통 미성년자가 어떤 행위를 하면 아 이거는 취소 사유 이런 겁니다. 그죠? 왜? 처음부터 얘는 처음부터 미성년자였잖아요. 근데 철회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엄마가 얘한테 미성년자지만 용돈을 줬어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공부 안 하고 놀면 내가 이 돈 못 쓰게 한다. 이게 뭐예요? 그때 진짜로 공부를 안 했어. 그럼 엄마 뺐죠. 그런 건 뭐예요? 처음엔 돈 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죠. 나중에 이런 걸 우리가 법적인 용어로 후발적 사유라고 합니다. 후발적 공부를 안 한 거야. 공부 안 한 게 이렇게 큰 법률 용어야. 그죠? 그래서 후발적 사유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때 효과는 똑같아요. 취소입니다. 그죠? 효과는 똑같은데 용어를 이때는 철회란 말을 써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취소와 철회에 대해서 구별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취소와 철회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공통점은 뭐예요? 효력이 없어져 버렸죠. 그죠?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차이점은 뭐예요? 처음부터 원인이 있는 놈이고 철회는 나중에 처음에는 별 문제 없다가 나중에 위법 사유가 생긴 거를 우리가 철회라고 부릅니다. 철회. 법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니까 이게 한번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아, 내가 법적인 용어를 좀 한번 좀 알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8조 갈까요? 미성년자가 영업을 법정대리로부터 이거는 이제 좀 커졌습니다. 판이.
지금까지 용돈 받는 수준에 불과한 미성년자인데 이제는 엄마가 애한테 대리점을 내준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자, 분명히 판이 커졌죠. 무슨 말이냐면 앞에 건 지금까지 보면 가만히 보세요. 법조문이 일회성 행위들이에요. 돈을 줬다거나 뭐 어떤 행위를 했다거나 이건데 이거는 앞으로 보여. 특정한 영업이란 건 앞으로 영업행위가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동일한 행위가 계속 있을 텐데 그때마다 성년자가 나타나서 법정대리 나타나서 언제 동의를 또 해주고 막 이래. 그러니까 처음부터 못을 박아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너 하는 건 허락해주지 특별히 할 테니까 앞으로 이건 네가 해. 라고 얘기를 받은 아이 그 영업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고 해서 더 이상 보호를 안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포인트가 뭐예요? 특정한 영업입니다. 특정한 영업. 판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중에 뭐 동의를 못 받았네 어쩌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항. 법정 대리는 이 경우에도 애가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요. 도저히 애한테 대리점 못 맡기겠어요. 그래서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뭐 사실은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사실은 취소란 말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철회죠. 철회. 왜냐하면 처음에는 별 문제 없잖아요. 애한테 뭐 똘똘하니까 맡겼겠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애가 영 못 믿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에이 그만해 하고 취소 또는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미 물건을 팔아치웠네. 그럼 어떻게 나오죠?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앞으로 민총에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게 선의의 제3자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선의라는 말은 여러분 이제 법을 좀 공부하시면은 선의하고 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법 공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선의 악이는 그냥 뭐예요?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이죠. 법적인 용어는 완전히 달라요. 법적인 용어로는 선의 악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인 용어로 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른다. 악인은 안다예요. 이거 이제 외우셔야 돼. 이게 법적인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용어랑 인간 우리 법적 용어랑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 이겁니다. 이거. 이걸 알면 이제 여러분이 법 공부하신 거예요. 선의의 제3자란 말은 정말 착한 놈이 절대 아니죠. 모르는 제3자예요. 모르는 제3자. 그래서 요새 자꾸 최순실이 모른다 모른다 하죠. 그게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선의. 왜냐하면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를 아니까 우리가 법적인 걸 아니까 이렇게 자꾸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모른다로 형이 감형이 되거나 처벌받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선의하게. 그래서 여기도 나온 것처럼 그 사이에 얘가 미성년자지 뭔지 알 게 뭐야. 그냥 사면 되지. 그죠? 그래서 산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애가 미성년자인지를 모르고 산 사람을 우리가 여기서 선의의 제3자라고 합니다. 혹은 아직 이게 취소된지를 모르고 산 사람. 그죠? 요거는 선의의 제3자. 예, 그 다음에 우리 딱 그 10조까지만 하고 쉴게요. 10조 금방입니다. 이제 점점 빨라질 거예요. 자, 구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뭐 이렇게 객관식용이고 주관식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거 객관식은 죽으라고 외워야 되는데 주관식에서는 뭐 큰 의미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보통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죠. 미성년자 말고요. 좀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거나 애가 좀 이렇게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얘가 좀 영 미덥지 못하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주기 위해서 법제도를 크게 세 개를 만들었어요. 이게 법이 좀 바뀐 건데.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미성년은 미성년자대로 보호되잖아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년인데도 애가 아직, 보통 지적인 장애가 있다. 이러면 좀 보호해줘야 되니까 이런 걸 우리가 성년후견제도로. 성년후견. 혹은 어느 한 부분만 잘 안 돼. 애가. 여기는 이제 다 애가 아닙니다. 미성년자, 여긴 전부 다 이제 성인이에요, 성인. 19세 이상들. 한정후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런 경우에 이것만 보호해주자라고 해서 특정후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제도가 민법상 있어요. 이게 이제 2013년에 들어온 건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뭐 우리 가족법이나 이런 데서 주로 나오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그냥 법조문만 알아두시면 돼요. 법조문도 알 필요 없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아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볼게요.
만약에 굳이 주관식에 나온다면 이런 경우에 뭐 성령 의견 제도의 개시를 고려해 볼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고통 마무리되는 거니까 여러분하고 큰 상관 없습니다. 주관식에서는 그야말로 뭐 나올 확률이 거의 없죠. 그래도 한번 읽어 그냥 상식이라 생각하시고. 자, 가정법원은 그러니까 19살이 넘었는데도 정신장애가 있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질병, 장애, 노령, 치매 걸리신 분, 그죠?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 신체가 아니에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에요. 치매 걸린 거 생각하십시오.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는 누가 청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 배우자, 배우자는 이제 남편이나 부인, 사촌 이내의 친족, 그 다음에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 이거 그냥 보는 거 이렇게 쭉 있고, 뭐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온갖 감독인 다 나오죠. 그 다음 검사, 검사도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 후견 개시에 심판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다가 가가지고 치매에 걸리신 분 좀 후견인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이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게 되면 어때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전부 취소할 수 있게 돼요. 이 사람 완전히 보호해 주는 거죠. 단 2항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아 네가 뭔데 내 행동을 다 터치해? 그건 그나마 좀 정신이 있을 때고 어? 치매는 뭐 당연히 이런 거 있을 수도 없고. 여기는 객관식용이에요. 우리 주관식하고 별 상관 없습니다. 그냥 읽기만 할게요. 10조. 피성년 후견. 여기서 피는 당하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을 받는 사람을 피란 말을 붙입니다. 그죠? 이건 대상이죠, 대상. 성년 후견의 대상. 그래서 앞에 피자가 있냐 없냐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 행위와 취소. 저, 나오죠? 피, 그러니까 성년 후견의 대상이 된 사람.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아까 미성년자 행위와 똑같죠?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아 도저히 못 믿겠다 해서 범위를 딱 정할 수도 있고요. 3항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성년후견 성년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청구에서 지향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건 넘어가시고 4항 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이 필요하고 그 대가 과도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자 이거는 이제 너무 일일이 다 취소를 옛날에 해결했더니 아예 그냥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검은 통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그냥 사라 이겁니다. 그래서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본래. 여긴 과도가 이제 역시 또 판단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법원에서 또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 경우까지도 보호해주기에는 또 이제 가게나 이런 사람들은 또 너무 좀 말하자면 취소의 대상으로 해버리면 가게 물건 파는 사람은 또 항상 그런 걸 경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것도 물건 파는데 짜증나. 그래서 그런 사람도 조금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거 뭐 중화식 문제는 이건 전혀 아닙니다. 그 11조 종료까지 해볼게요. 성년 의견 종료까지. 그럼 성년 의견도 치매가 나을 수도 있죠. 앞으로 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암에 걸렸다가 또 회복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년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한 때, 소멸했는데도 뭐 여전히 하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이 뭐 검사, 지방자치 장애 청구해서 성년 후견 종료에 심판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성년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인이 난 이제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 그러면 자기 혼자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만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걸 받아야 돼, 이걸. 그죠? 그래서 법원이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해야만 드디어 이제 완전한 그 성년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이 지금 우리, 여기 지금 하는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객관식에서는 중요하지. 여기는 막 심지어 누가 청구하냐 막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근데 우린 주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아, 이런 제도가 있구나. 이런 제도가. 그래서 맞아. 굳이 나온다면 뭐예요? 어떤 사례강에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야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말하겠지만 그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단문에서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서 쓰시오. 나오겠어 이런 거를? 아, 이런 거 너무 심하니까 그런 건 안 나온다 이거지. 좀 부담 없이 잠깐 쉬었다가 우리 10분 정도 쉬었다 하죠. 보통 1시간에 10분 정도 해서 여러분한테 좀 무리 안 가게 하도록 하죠.